돌리자 번지. 뭐가 있겠지? 맛있는 게 많겠죠? 가봅시다. 국제거리에서 가장 핫한 노랭가이라고 마시는 핫불 왔어요. 여기 생긴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장 핫하대요. 관광객한테도 로컬에서 사람한테도 너무 핫하고 들어가지고 저는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가봅시다. 노랭가 뭔지 아세요? 같은 거 입구 요거 노랭. 저 요거를 이렇게 하면 뭐가 있겠지? 맛있는 게 많겠죠? 가봅시다. 근데 이거 그때 코스를 느끼는 게 도착하네.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독한 미식가도 하잖아 맨날 이렇게. 하라가. 와 사람 너무 많다. 노랭가이 1층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미 맛있는 냄새. 스테이크집이네. 와. 맛있게 먹는 중. 오. 철판 스테이크. 아, 철판 스테이크 하면서 마실 수 있구나. 여기 철판 스테이크 먹는 곳인데 혼밥도 혼술도 가능하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낙국이 뭔가 오키나와 요리. 이자카야네. 이자카야도 있고 역시 여기는 이라서 노니호다 S 무제한 1시간당 얼마? 오? 뭔가 어디서 많이 맞는 맡아보는 냄새가 나는데 딱 하니까 역시 한국 요리집 있네요. 사시미 전문 점이다. 예쁜 여자도 많습니다 여기. 누르는 사람 많다. 노랭가이 2층 여기는 고다 요코초라고 해요. 1층 지하에서 1차 먹고 즐기고 여기는 아마 조금 조용해서 3차로 즐기는 곳인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분위기 다르지 않아요? 조용하고 뭔가 언니 맞아 좀 그런 컨셉이에요. 여기 간판 보세요. 간판이 좀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가워. 아, 쇼타임도 있대요. 무슨 쇼타임이지? 놀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가봅시다. 와, 예쁘다.
여기 제일 기는 만보 뭐지? 1000엔 만원 넣고 아 요거 해야 되겠네 요거네 다이아미쇼 아 요거 1000엔 만원 넣고 복과서 코인 8개 있고 그리고 코인을 이렇게 과자랑 교환하는 거네 오 과자 많다 완전 옛날 과자네 30년 40년 전 과자 아, 이런 거 아직까지 파는구나 아 참고로 저 요거 좋아해요 요거 너무 맛있다 그때는 20년 과자 많다 오 만화책도 있네 게임도 있어 오 뭔가 놀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봅시다 레트로 느낌? 레트로 감성? 오 자판기 보세요 자판기 아 역시 일본 자판기 죽이네요 볶음밥 파스타 와 맛있는 안주도 판매하고 요거 아사히 맥주인 줄 알았는데 머리서 보니까 안 되더라고 지금 나리코를 해야 돼 보이시나요? 볼레 볼레 자판기 몰래 자판기가 아니라 몰래로 만드는 스낵스 과자 아, 안주 몰래 와 요새는 술도 몰래 안주로 마셔야 되나 안 되겠다 저 요거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다 여보 라면도 있어요 몰래 라면도 있어요 여보 밑에 보이나요 여기 뭐요 뭐야 뭐야 여보 요 그래 여보이 요거도 저 연기가 없어요 그 QR 스캐너로 연기가 몰래 사이다도 있어요 와 여보 야 혼충 에 와와와와와와 무리 갑시다 마시는 데도 갑시다 아 요거도 완전 레트로한데 요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돌려 아시네 아, 역시 저 오래돼 아 나이 많으신 분이시네 요즘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나면 모른대요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저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저희는 조금 나이가 있어서 갑시다 산정가로 산정가로 아 노미스기니 주의시대 뭐예요? 많이 마시지 말래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 좋다 아 여기 참고로 자리세가 없어요 여기는 응 여기서 아까 코인 뽑아서 음식 하면 자리세가 없어가지고 다 자유롭게 전자레인지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좋다 하고 여기 2시까지 놀 수 있대요 2시 응 서서 와 뭔가가 많다 뭔가가 많네 요시 조심하세요 맞아 저는 이런 자판기 보고 싶었어요 아까 그런 거 말하죠 보세요 일본 친구들이 사랑하는 술 딱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평이전보다 훨씬 많아 전류가 금액은 없어요 아까 코인으로 코인 4개 그러니까 막 거의 500엔 정도 1000엔에 8개라서 4개면 아 있어 여기 코인 3장 3개 주하이 전 주하이는 코인 3개 그리고
더 조금 비싼 하이볼이라든지는 4개. 네? 샌맥주. 샌맥주, 오차, 주하이는 4개네. 어, 거의 4개네요. 그냥 너무 다양하다. 뭔가 각 경의점마다 파는 거 다 모아서. 마트에서도 모아서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어, 희한한 건 있는데? 이거 오키나와에서 모를 수가 없는데, 많이. 한꺼번에 모를 수가 없어. 와, 다 마실 수 있다. 뭔가 어디서 많이 늘었던 소리가 나와서. 토토로! 토토로! 제가 사랑 토토로, 토토로인데, 보세요. 어떻게 토토로 모를 수 있는지. 이거 언제 꺼져? 어, 와, 와, 신기한 게 진짜 많다. 뭔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타임슬립? 응, 그런 느낌? 너무 신기하다. 여기는 노랭가이 지하 1층이에요. 지금 9시 넘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보세요. 여기 타츠노미. 여기 야키니쿠. 화분씨 보세요. 와, 사람들이 진짜 많다. 오늘 평일인데? 야키니쿠 배로. 오. 오. 와. 야키니쿠 먹으면서 술도 셋도 있대요. 여기는 이쁜. 아. 여기는 장어 전문점. 장어로 귀시하는데. 맛있겠다. 말고기 전문점. 사람 많다. 와, 수지네츠 바도 있어요. 여기 저 친구 사장님 하는 오덴바. 오덴바 맞아. 근데 저 친구 오늘 없어. 없네. 여기는 류그돌이 또 조금 레트로한 느낌으로 될 거예요. 갑시다. 라면집이 있고 여기 맛있는 라면집이고. 우와. 어머니구. 여기 육회 전문점인데 여기 육회 먹으면 출세? 한대요. 출세 열이래. 와. 오. 하이 들어왔어? 아, 이런 것도 있네. 갑시다. 아, 사람 너무 많아서. 오! 뭔가 분위기 다르죠? 아까는 먹는 거, 여기는 좀 2차 느낌으로 있고. 안에서 게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여자면 만 원으로 무제한. 여자? 시간 무제한? 맛있는 거 무제한. 장난 아니다. 근데 남자는 1시간 넘어오다이. 아, 남자는 1000엔으로 1시간. 여자는 1000엔으로 무제한.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 노랭가에는 여자를 거시는 게 금지. 이 건물 자체가 금지. 금지. 여러분, 맛있게 마시고 먹고 현금 누적하신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노랭가이 입구에 요거 있어요. 저는 엔야스 때문에 엔가 싸니까 원화 들고 왔어요, 오늘. 이제 요거 환전하고 3차 갑시다. 오, 진짜 좋았어요. 와,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맛있게 먹고. 근데 앞으로는 좀 퇴근길에 한잔하러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샌베르도 가능하고 식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바? 뭔가 좀 바 같은 것도 있고 하고 포차 같은 것도 있고. 아, 한국 요리까지 있었어요. 다 있어요. 야키니쿠도 있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포인트가 젊은 여자가 많아서 남자들은 갈망한 곳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갈망하는 뭔가 맛있는 것도 먹고 젊은 여자도 많이 만날 수 있고 핫플? 응. 아무튼 젊은 사람 많고 활발된 핫플이었습니다. 잘 즐겼어요. 오키나와 여행 오면 새로 극제거리에 생긴 핫플 노랭가이로 들어와.